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기 개그맨 미키 꽈랑수예요. 자 요즘 흑백 요리사가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미키 강수 TV도 흑백 요리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양 최고의 요리사 단양 띠리띠리 나와주세요. 짠 안녕 흑백 요리사 단띠야. 흑백 요리사 영어로 뭡니까? 블랙. 그 다음에 셰프. 흑, 블랙, 백은 뭐예요? 올, 화이트. 아이 됐어, 아이 짜증나게 진짜. 멋있게 딱 등장시켜, 야. 아니 지금 흑백 요리사라 해가지고 위에는 어, 밑에는 또 어, 저 뭐야 검정색, 위에는 흰색. 위에 아이보리로 입었잖아. 아 그냥 흰색이라고 해. 화면에 그렇게 나오잖아. 아 비슷한 거야 색. 그냥 그렇게 나오네. 혹시 넷플릭스라는 거는 뭔지 알아요? 아우 많이 봐. 넷플릭스는 뭘 시골에 넷플릭스 안 나오는 데가 어딨어. 참 이상하네. 여기가 어디? 아 촌이지 촌이지. 근데 다 나와. 내가 이제 흑백 요리사 한다 그러면 어? 단양 그분은 넷플릭스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거 장난으로 올리는 거 같다가 진짜로 알아듣죠. 이게 농담하는 거랑 장난하는 거랑은 틀린 거야.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여? 97에? 아 안 해 일부러. 그 흑백 요리사에서 섭외 전화는 안 왔어요? 거기서 나한테 왜 와? 이메일로 이렇게 올 텐데. 아, 이메일 주소는 있어요? 이메일? 있지. 근데 안 쓴 지 오래됐지. 그 요리사 자격증 같은 거는 뭐 있어요? 왜 이래? 우리 어렸을 때는 다 현장이 중요한 거야. 오케이? 설거지를 해도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됐어. 근데 실전으로 고수들, 쿵쿵 하는 이 고수들이 있잖아. 산에서 돌을 닦잖아. 그지? 네. 막 학원 다니는 애들은 이거 안 돼. 이론으로 백날 해봤자 에이. 실전에 안 된다. 그럼. 피나는데? 어디? 실전이 중요한 거야. 눈 감고도 다 뜨잖아, 지금. 자, 오늘 흑백 요리사, 단양 회수산의 비장의 요리는 뭔가요? 아, 오늘은 해물찜은 한 번도 안 해먹은 것 같아, 우리. 북엇국. 해물찜에 북엇국. 해물찜은 영어로 뭐죠? 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니, 외국분들도 유튜브에. 아니, 됐어. 보지 말아라. 아, 네가 얘기해, 잘하면. 자, 해물찜. 해, 썬, 물, 워터. 썬, 워터, 찜입니다. 맞는 거야? 뭔가. 오늘 해물은 어때요? 퀄리티가 어때요? 아우 완전 판타스틱하지. 일단 콩나물. 네. 근데 이 콩나물이 지금 여기는 대형마트가 없어요. 네. 아 가까이 대지 말라고. 대형마트가 없는데 이게 굵은 콩나물로 해야 되는데 이 매운탕 콩나물 끓이는 거 이거 곱슬이 콩나물이라고 작은 거밖에 없어. 얇은 거. 근데 이걸로 해도 맛있는 있을 거야. 네? 키조개, 가리비. 삐뚤이 소라, 이 백상아비라고 네. 맛있는 거 다 살아 있는 거 이건. 새우는 그냥 집에 있는 거 몇 마리 넣고. 낙지는 살아 있는 걸로 가져왔는데 지금 벌써 죽었네. 황태 이거 황태. 와 이게 아니구나 황태국 이거. 일단은 밥을 안 먹었잖아. 그냥 밥을 해 먹자 이거. 오케이. 많이 먹을 거야? 형이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난 요즘 다이어트 해야 돼. 큰일 났어 지금 살 쪄서. 108kg. 나 전에 다이어트 했을 때 83kg 나갔었잖아. 네. 굶어갖고 뺐을 네. 때. 지금 20kg 가량 깨졌다고. 네. 지금 심각하다니까. 이게 부어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막 비벼내야 돼. 어? 네, 됐어. 자 이제 좀 불려놓고. 네. 아 퀄리티 좋지. 왜? 왜? 아 형이 영어 쓰는 게 웃겼어. 유튜브 좀 안 찍다 보면 몸이 근질근질해요. 어때요? 아 심심하지. 막 저 뭐야 또 나오는 거 보면 같이 찍고 싶고 또 그렇지. 아. 자. 자 나트륨 넣고요. 어 인덕션으로. 아 이게 인덕션이 말로. 우와 쪼만하다 쪼만해. 키조개를 큰 거를 시켰어야 되는데 작은 게 들어와가지고. 이거 통으로 크게 넣으면 안 되겠다 그지? 이거 먹을래? 이거 뭔데요?
똥. 아하. 띠아. 아, 띠아라고 했는데 왜? 이건 가리비, 참가리비. 야, 낙지가 아직도 살아있네. 아, 나 이건, 이건 부엌국에 넣어버릴까. 자, 이게 지금 소울이 없으니까 소금으로 그냥. 와. 네. 오, 이거, 와. 이렇게 전문가한테 음식 평가를 받아본 적은 없죠, 형은? 뭐 미슐랭 셰프 이런 사람들한테는 받아본 적이 없죠? 알지 못하는데? 그냥 전에 충북 방송에서 요리하시는 분 와가지고 해본 적 있지. 방송 찍을 때. 아, 이거 문어는 아까 다리가 하나 있더라고. 많이 가져오려는데 이거밖에 없었어. 그래갖고 그냥 문어는 이거 요거 하나가 요거. 요거는 먹통 먹을래? 그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형이 결정하라니까. 아, 이거 먹통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아, 이거 너무 많이 가져왔는데? 아우, 장갑 끼고 와. 어우, 흑백 요리사답게 먹물이 까맣고 또 가리비는 이렇게 하얗습니다. 난 식당에서 요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서 하면 진짜 좀 불편해. 아우, 이건 생으로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해물찜은 그러지 말고 단양 회수산의 메뉴로는 없죠. 없어. 옛날에 내가 해물찜을 어렸을 때 전에 이제 일식 비슷하게 장사할 때 거기서 팔아갖고 잘 됐었어, 장사가. 근데 횟집에서 하니까 그것만 드시러 오니까 또 돈이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뺐었어 진짜 내가. 아, 그게 돈이 또 좀 안 돼요? 아, 회 파는 게 낫지. 강수야, 입에 한번 물어. 와, 살아 있잖아. 통째로 다 먹을 거야? 아니 아니, 나봐 나봐. 오이씨, 먹물 쏠 수도. 야, 그렇게 뜯어먹으면 되는구나. 난 가위로 잘라줄라 했지. 아, 진짜 어떻게 낙지를 먹는데도 이런 소리가 나지. 근데 있잖아, 나중에 이 이를 기증해야 돼, 기증. 어? 아, 맛있다. 와, 그걸 왜 먹으라 그런 거야? 아니, 그냥 한 마리는 살아있으니까 막 올라오지 지금. 네. 끈다. 콩나물은 한 2분만 데쳐야 돼. 이게 너무 데치면 숨이 죽어갖고 맛이 없어. 그리고 뚜껑을 닫아갖고 해야 돼. 그래야지 비린내가 안 나. 원래 이게 그 머리도 다 떼야 맛있거든. 지금 5분 지난 거 같은데? 5분 안 됐어. 됐어, 괜찮아 지금. 와. 아, 이거 소금을 좀 많이 넣은 거 같은데. 국물을 너무 많이 버리면 안 돼. 새우도 익혀. 그리고 시간 타임 정해서 먼저. 이게 아닌데. 감점 3점. 감점 3점. 아니, 좀 불려야지. 달달달달달. 어, 인덕션이 좋네요. 확실히 좋아, 이게. 오, 이거야. 벌써 다 익었잖아. 됐어. 매콤하게? 오케이. 아이, 뭘 내기는. 잘 놀란다니까, 보면. 야, 조금 놀랬잖아. 조금 놀랬죠. 자, 양념을. 뭐야, 뭐야! 깜짝이야, 씨. 바로 오는구만, 바로. 아,
침이 난다. 침, 놀면 침이 나오더라. 야, 큰일 났다. 왜요? 제일 중요한 게 없네. 다시다. 이 다시다가 좀 들어가야 맛있거든. 다 떨어졌네, 저번에. 다시다를 넣지 말면, 라면 숲을 좀 넣어볼까? 오! 그게 다시다랑 비슷하거든. 오케이. 이게 작아가지고, 응. 알맹이만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마늘, 넣고 여러분 다대기가 되는데 짜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미료 살짝씩 라면 스프는 나중에 넣자 그냥.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형이 요리사인데. 미원 있네 미원. 됐어. 후추 후추. 야 유럽에서 후추를 구하려고 어디로 갔죠? 인도. 이야. 맞아? 네. 어서 들은 것 같아. 그게 옛날에는 엄청 귀한 거였다며. 그러니까. 나는 후추를 진짜 좋아하거든. 응? 됐어, 됐어. 자, 이제 몽땅. 자, 몽땅 다 넣고. 이게 전분, 이제 전분이 잘 들어가야지. 뜸, 뜸. 아. 뜸, 야채가 들어가서 한 번 더 돌려주고 뜸을 잘 들여야 돼. 마지막 키포인트. 이게 야채가 타이밍이 딱 이렇게 들어가야 식감이 좋아. 와. 핵심. 핵심. 자, 잘 나왔어, 지금. 오. 색깔 죽이잖아. 자, 요게. 오리지널 참기름 짠 거. 어? 자, 이게 포인트야, 포인트. 그리고, 딱 3분 정도 뜸을 들이면 돼. 약불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깨 좀 착착착 뿌려놓고. 와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니, 팽이를 네가 아삭아삭 거리는 거 좋아하잖아. 아까 넣으라 그랬거든. 네. 근데 이걸 안 넣네. 어차피 한 번 더 데우니까 넣을까?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형이 아니 나는 형이 요리사니까 형이 원하는 식으로 끌고 가라니까. 아 너무 맛있어. 아 그러면 넣어요. 야 색깔 봐. 파는 거랑 똑같잖아. 네. 됐어. 야 아삭아삭한 걸 좋아하니까 이래갖고 한 번 더 데우자. 계란은 천 개지 천 개. 농장에서 또 아버지가 새벽에 난 알을 또 가져오셨지. 와. 아들 먹으라고 또 이런 거는 또 많이 챙겨다 주시지. 우리 부모님 같으신 분들이 없어. 어릴 때 진짜 한 번도 안 혼나고 나? 예. 엄청 맞았지? 사고를 마셔서. 근데 많이 맞아갖고 인간 된 거야. 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엄청 시시하죠? 응? 내일 아침에 이거 참기름 넣어가지고 하나 먹어라. 야, 이거 봐. 살아있잖아. 많이는 안 끓여도 되잖아. 아니. 히든 카드. 히든 카드가 필요하지. 히든은 무슨 뜻이죠? 아, 히든. 뭔데요? 좋은 거야. 자, 이게 뭔지 알아? 부모님이 직접 짠 들기름. 오케이? 히든은 좋은 뜻이죠? 아, 그럼. 응? 그럼 다 넣어. 이게 농사진 거라서 어? 파가 모양이 없어. 아, 안 들어가겠구만 어차피. 이 말이. 그 보면 이제 알아요? 알지. 그 음악으로 나가겠지. 내 혼자 떠들어봐야 하나도 안 들어가니. 아 이제 진짜 서당계 3년이 다 됐네.
북엇국 끓일 때 청계란 넣는 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야. 에이, 드물지. 근데 농장에서 아침에 바로 가져오는 거잖아. 나트륨. 뭐 나쁜 거 청일염이면 그래도. 여기 있잖아, 히말라야. 하블라버 히야. 비법 소스. 오케이? 미원이죠? 아이, 나쁜 게 아니오. 그리고 요거 넣으니까 또 괜찮더라고. 이게 육수 하나리라고. 또 요거, 요게 괜찮더라고. 후추 좀 넣고 끝. 응? 아이고, 씨. 도망가자. 아, 좋아하니까. 감점. 닭이었으면 이럴 수가 없어. 자, 열면은. 소리에 놀란다니까. 야, 니도 똑같아.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니가 안 시켜서 그렇지. 맨날 더 놀래. 야, 시청자분들 진짜 모르시는데 얘가 더 심하게 놀래요. 뭐야? 아, 이게 네. 지금 밥솥에 좋은 게 있는데 네. 그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내가 ASMR 보내놨거든. 이게 아닌데. AS AS 뭐였어? ASMR? ASMR이 뭐? 이씨, 이거 앞에서 헷갈리게 하니까 자꾸 이상한 말 나온다. 안 돼. 나와봐. ASMR 보내야 되겠다. 이거 왜 이러냐? 아니 뭐 있을 건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네. 됐다, 됐다. 됐어요? 됐어. 취소를 길게 누르는 거네. 이게 내가 쓰던 게 아니라서래. 누가 쓰던 거예요? 이거? 전에 분이 쓰던 거예요? 아니야, 가게에 있던 거. 북엇국은 오래 끓이는 게 맛있어. 아우, 답다. 타서 다 눌러붙었네. 아니야, 아니야. 살짝 눌었어. 상관없어. 아, 형은 상관없는데 채점하는 사람 기준에서는 이 더 맛있는 맛이 날 수도 있어. 딱 봐서 이제 거의 뭐 지리 수준인데 이거. 이 숙이고 하니까 또 어 뜨거라. 자, 단양 흑백 요리사, 영어로는 블랙 화이트 셰프.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물찜을 먼저 심사위원님께서 네. 정직하게 맛을 한번. 자, 이 그냥 뜨면 안 되고 네. 살짝 식고 있으니까. 자, 요렇게 한번. 아, 심사위원한테 네. 반말을 하시네요. 아, 예. 죄송합니다. 자, 최대한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자, 가리비 좋아하시잖아요. 네. 낙지도 좋아하시고. 이건 참고로 산낙지입니다. 문어? 오케이? 네. 요렇게. 자. 먼저 콩나물부터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이 콩나물의 익힘 정도가 아주 이분하게 잘 익었네요. 뭐라고? 이분? 이분하게 잘 익었습니다. 가리비 맛이 굉장히 딜리셔스 합니다, 지금. 덜 익었다고? 뭐 지금 장난하나 지금? 맛평가를 뭘 알아듣게 얘기해. 덜 익었으면 덜 익었다 그러고. 야, 콩나물은 몇 분을 쪘는데 2분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정신 나왔네 이거. 평가를 똑바로 하라고. 그럼 나도 정직하게 존댓말 써주고 있잖아 지금. 콩나물 같이 얹어갖고 먹어.
자. 양념의 비율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타이트. 네. 타이트. 굉장히 맛이 들리셨어 합니다. 뭘 들려? 자꾸 이상하게 무슨 암호대나 지금. 자, 북어 낙지국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기름이 들어가서 굉장히 너티하네요. 맛이 굉장히 너티하고 이것도 아주 익힘의 정도가 이분하게 잘 익었습니다. 뭘 이분, 왜, 뭔 이분이야? 이 지금 미국 방송 아니야? 아, 그리고 이게 해산물이 굉장히 프레시하고 씨 스멜이 느껴. 야, 나도 얼른 먹게 빨리 끝내. 아, 평가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알아듣게 이게 무슨 미국 방송이야 지금? 뭔 씨, 이씨. 씨 스멜이 이제 온 하우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입안 자체가 이제 완전 풀 체인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대충 알아듣는 거 몇 마디 있긴 했네. 어떤 거 좀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아, 솔직히 이제 한국말로 해봐. 장난 그만치고. 근데 진짜 맛있어 안 맛있어? 김치깍두기 뭐 맨날 맛있는 거고. 김치의 익힘의 정도가 아주 이분하게 잘 익었습니다. 이분? 이본? 이본은 탈렉트고요. 맛평가를 영어로 하니까 짜증나네. 아니, 맛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알았어. 알아듣게 얘기하라고. 들리셨어 한다고요. 들려, 잘! 어, 짜증나게, 진짜. 아, 흑백 요리사 지금 패러디하는 거잖아요. 아니, 흑백 요리사 찍는데 왜 아이보리를 입고 와가지고 흑 아이보리 요리사로 만들었나요? 흰색 옷이 작아서 안 맞아 지금 살이 쪄가지고. 미슐랭 바로 지금 지정돼야 될 것 같아. 아, 그 말은 이제 또 알아듣겠네. 아. 아니 평가는 할 때 조금만 먹고 하는 거잖아. 근데 넌 지금 밥을 먹고 있냐고. 아, 배고파. 빨리 끊어. 나도 계속 끊고 있다가 네 지금 올 때까지 새벽에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새벽 지금 1시간 넘어가지고. 자, 맛평가 5점 만점에 별 6개 드리겠습니다. 그럼 5점 만점에 6개 뭐야? 아, 그 만점을 뛰어넘었다. 아, 그렇다구만. 북어, 낙지. 아, 이거 북어 아니야. 황태야. 황태. 아, 황태, 낙지, 청계란까지 들어갔잖아. 그렇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거의 뭐 복지리 수준. 자, 이제 그럼 평가 끝났으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몇 줄 하나 따라 보세요. 알겠습니다. 소맥으로다가. 아, 황태국 이걸 다 가렸네. 아, 뭐 다른 게 먹으래 중요해. 아, 맨날 먹는 거 뭐. 따름이 아주 이분하게 잘 따랐습니다. 아니, 이분이 뭐야? 지금 전화기 줘봐. 그 네이버에 알아보게. 야, 이제 맛평가를 샀다가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영어로 해야겠네. 난 아까 콩나물 2분 쪘...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헷갈린 거야 나도. We are the world! 오! 관자. 맛있네.
어, 2분. 밥 다 됐다고 신호네. 내가 했지만 맛있어. 맛이 전체적으로 비율이 타이트하죠. 헷갈리냐? 뭐가 헷갈리는데? 타이트한 거는 네. 옷을 타이트하게 입는다. 네. 좁다 뭐. 딱 맞다. 딱 맞다야? 네. 좋은 말이야? 아, 딱 맞다. 비율이 딱 맞다 이 말이죠. 딜리셔스. 그건 뭐야? 맛있다가 딜리셔스. 어디 딜리셔스? 아니 오늘 어디 딜리셔스? 맛있다. 어. 깍두기까지. 한 맥주 한 잔 먹고 뭐하지? 소화되게. 아, 국물이 굉장히 너티하다. 너티 뭐야? 고소하다. 너 이거 찾아보고 아니면 어떡할 거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느낌상.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나보고 구독자, 그 영어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예. 자기 공짜로 해준다고 그래. 근데 배움에 있어서는 화를 내면 안 되거든요. 누가 화를 내? 월요일. 다 알아. 아, 짜증나게 하지 마, 그러고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다 알아. 월요일은 뭡니까? 아이씨. 아, 얘기만 해봐요, 그러면. 안 해, 말. 화요일. 말 안 한다고. 다 안다고. 질문하면 그냥 대답만 하면 되는데 왜 화를 내세요, 형님? 화인데, 왜 센스대. 다 알아. 까불지 말고. 야, 기본적인 건 알아. 근데 진짜. 하, 뭔데, 뭔데, 썬데. 뭐라고요? 아, 까불고 있어 진짜. 자! 우리 하! 아하. 오래간만에 보니까 또 재밌지. 아니, 난 형 항상 얘기하자. 유튜브 천재라고. 아우, 소라는 또 그새 까놨네. 까놨죠. 아우, 손은 빠르네. 아! 손이 굉장히 패스트하죠. 패스트푸드. 야. 맞아요. 패스트푸드가 그 뜻이에요. 뭘? 패스트. 손이 패스트하다. 형이 말한 패스트푸드랑 똑같은 뜻이에요. 아, 진짜 학원 다녀야 되겠다. 아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거. 어, 스트레스 영어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진짜. 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이게 삐뚤이 소라가 맛있는 거야. 아우, 식감 오지냐? 이게 콩나물이 굵으면 진짜 이 씹히는 맛이 더 좋은데. 자, 그러면 상식 퀴즈 다음 컨텐츠. 아, 예, 됐어, 안 해. 기본 상식 퀴즈. 안 한다고. 초등부. 싫어. 싫다고. 월드 클래스. 월드 클래스. 아, 좋은 거예요. 월드 클래스는. 월드는 엄청 좋은 거야. 내가 알기로. 월드 클래스. 월드가 들어가고 클래스가 들어가잖아. 이 누구를 딱, 그지? 응. 막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 유명인들. 월드 클래스. 월드 클래스. 그 월드가 엄청 좋은 말이지. We are the world. We. We는 뭐예요? We?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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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있지. 장난전. 그냥 죽어야지 이거. 내가 니 때문에 있잖아. 내가 그냥 못 살겠다. 이 개망신 개망신 다. 야, 진짜 소라 같다고 얘기하지 마. 짜증나. 영혼 이게 사람 약점을 건드리는 게 니는 이게. 내가 오죽하면 내가 영어학원을 한번 다녀볼까 생각해. 진짜 진심으로.
근데 또 힘을 실어주는 애들이 있어. 내 옆에 나랑 거의 다 비슷하거든. 영어를 하는 애, 나보다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 친구들이. 내가 걔네들 보면서 사는 거야. 동생들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위인마 창난조시라니까. 조선 사람은 이 한국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종대왕 효령대 공파입니다. 저 참 한글을 좋아하셔야 돼요. 다 이 영어는 웬만하면 안 쓰셔도 되고. 자 그러면 영어 말고 삼국시대 삼국 나라 세계 이름 얘기해 보세요. 고려. 고려. 네. 신라. 신라. 아니 난 됐어. 아 짜증나게 이게. 고려? 나는 역사를 관심이 별로 없어. 아니 그 아까 조선 사람 얘기하고 뭐 하더만. 그러니까 아니 말을 써야 된다고. 아 그거나 뭐고 짜증나지 말고 진짜. 음식 앞에서 말을 많이 하고 침 다 튀고 음식도 다 식어 빠져가지고 우리 하나. 아우 아이고야. 와 맛있다는 뭐라고요? 아 가르쳐 줬잖아요. 복습 하루에 한 개만 배우면 된다고. 까먹어. 밥 잘 됐지? 야 영어 이거 못해도 밥은 잘하는데. 아우 이 정도면 돼? 아우 좋아요. 아 나 다이어트 하니까 소금만 먹게. 이거 있네. 감자 낙지 큰 거. 3시까지 치킨 시켜놨다면서요, 형님. 치킨? 예. 전화기 앱 걸렸다고, 앱. 앱 걸렸다고요? 응. 앱 걸렸다라는 게 뭔 말이지? 아이, 목통. 렉 걸렸다고. 전화기 렉 걸렸다 이런 말 안 해? 앱이에요? 앱이? 렉이야? 뭐 렉 걸렸다 그러잖아요. 아 단양에서 앱 걸렸다 그래요? 아니 사투리지 뭐. 아 앱이 아니고 렉이야? 렉? 뭐 렉 걸렸다. 오. 난 지금까지 앱이라 그랬는데. 아우. 야. 그냥 알아들으면 돼. 새벽에 지금 또 소리 지르게 만들어. 아 진짜. 스탑. 야. 아니 미국에도 발음이 다 틀리다더만. 아 다르죠. 사투리가 있죠. 아니 새들도 있잖아. 제주도 새랑 뭐 며칠 전에 이 동물 뭐 그거 나오는 거 보는데 사투리가 있어가지고 못 알아들어. 아 영국식 영어랑 미국식 영어랑 또 달라요. 영국에선 톰이라 그러고 미국에선 탐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애들도 톰 크루즈 왔을 때 탐 이러던데. 탐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톰 크루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난 톰 크루즈라 그러거든. 예. 그럼 형은 영국식 영어를 쓰는 거죠. 아, 내가 영국 스타일이네. 예. 형 영국 신사잖아. 영국도. 예. 신사. 어. 버킹엄 있는데, 오케이? 뭐 있다. 버킹엄. 아, 맞아요. 어. 달 타냐? 삼총사 이런 거. 어? 다 영국이잖아. 그 알지. 역시. 아, 형이 똑똑하다니까요? 아, 내 배우면 똑똑하다니까. 아, 열심히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관심 없는 거 안 해. 예. 아니, 지금 내가 뭐 배워갖고 뭐 할 건데. 형, 배우면 안 되죠. 안 배워야지 웃기니까. 아, 내가 어렸을 때 뭐였는지 알아? 뭐였는데요? 그냥 숙제 안 해가고 맞자. 네. 요거 한 잔 먹고 이번 컨텐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알지? 예. 엔딩 리버 엔딩. 리버 엔딩이? 아니 됐어. 네가 그러니까 자꾸 아는 척하려고 더 하잖아 내가.
뭔 엔딩이 있어. 뭔 엔딩? 러브? 러브 엔딩? 리버? 리버 엔딩? 아 됐어. 아 네버 엔딩. 네버 엔딩 스토리. 네버 엔딩 스토리. 그러니까 들은 건 있는데 잘 모르는 거야. 그냥 네버 엔딩 스토리. 하하하하